이거 자기가 옥상에다 설치해 놓은 CCTV, 여기 신발이 보이죠? 여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옥상 CCTV에 지가 찍힌 겁니다.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캡처되는 건데, 여기 이제 자기가 나가면서 옥상으로 도망가는 장면이거든요. 요 건물이 보이죠? 여기 거리가 꽤 있는데, 다행인 게 여기가 1m 정도 낮습니다. 거리가. 그러니까 여기 도움 닫기를 하면, 예, 여기 뛸 수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 보이죠? 저희도 이렇게 있는 건데, 일로 뛰어서, 일로에서 나가서 이렇게 나간 거예요. 여기 뛰면서 팔이 다친 겁니다. 여기 발자국이 보이죠? 어떻게 수정했냐면 발자국이 보이니까 여기 발자국하고 여기 발자국 같거든요. 네. 이제 성형하기 전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입구로 성형을 하려고 이제 예약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이제 성형을 하고 나온 거예요. 마스크를 썼잖아요. 수술을 하고 1시간 반 정도 수술을 하고 나와서 돈을 계산하는 겁니다. 돈을 나와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면. 요 CCTV 있는데 이제 얼굴을 가려놔서 요거는 이제 구찌 매장에서 명부 이게 이제 그 공범 최씨거든요. 아. 최씨고 벤 뭐 이제 어떤 같이 물건을 사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뭐 최씨고요. 예. 잔뜩 사가지고 이렇게 예. 윤 씨가 사준 겁니다. 여기 윤 씨가 따라 나가죠 같이. 요때는 성형 전이에요? 요때는 성형 전입니다. 벤츠 차량을 벤츠 S65라는 최고 공모대 3억 3천짜리더라고요. 신차 가격이. 그래서 그거를 이 친구 명의로 횡령을 하자마자 이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횡령하기 전에 이 친구랑 공유전화 통화하는 내역도 있기 때문에 공모 혐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현재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 저는 뭐 구속 기간 동안 계속 수사할 겁니다. 광주 내려가서 은신처를 구한 뒤에 광주에 있는 모 그 성형외과에 들어가서 성형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본인은 이제 특별한 일 없이 성형을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의사의 진술을 들어보면은 이 코 수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수술이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주름도 피고 점도 제거하고 눈도 트고 코 수술까지 한 거를 봐서는 저희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있던 돈 5만 원 거는 교환한 돈? 예. 요 뒤에 건 같이 돈. 교환한 건 아니고? 예. 요거만 5만원짜리만 바꿔놓은 거고? 예. 10만원짜리는? 수표는? 수표고 안 돼. 이게 수표야? 밑에? 네. 이거 뭐 10만원짜리로 바꿔놓은 거? 1000만원짜리.